고생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또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. K크리처물 경성크리처가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. 이 세월을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까에 중심을 좀 많이 뒀던 것 같아요. 시즌2는 그것을 넘어선 더욱더 확장된 스토리 그리고 거침없는 어떤 전개에 좀 매료당했어요. 시공간을 초월한 스토리, 뉴페이스 합류, 더 웅장해진 스케일, 경성크리처 시즌2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. 1945년 경성을 배경으로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과 이에 맞서는 두 청춘의 애틋한 로맨스를 그렸던 경성 크리처가 8개월 만에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선보입니다. 이번에도 남녀 주인공으로 나선 박서준, 한소희 씨. K 크리처물 주역답게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. 이제 드디어 경성 크리처 2가 세상에 나오는구나 싶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. 시즌 2에는 현대를 배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같은 작품이지만 되게 또 신선했어요. 또 다른 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지점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재밌었고요. 79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현대 서울에서 만난 태상과 채옥. 경성의 봄은 유달리 빨리 찾아오고 있었다. 하지만 나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. 그런데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? 박서준 씨는 전당포 금옥당의 대주 태상을 꼭 닮은 흥신소 부강상사의 부대표 호재로, 한소희 씨는 과거 비운의 토두꾼 채옥의 슬픔을 간직한 현대의 채옥으로 변신. 그때 거기 있었던 거 당신 맞지? 장태주.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경성의 인연과 운명, 악연을 파헤친답니다. 저는 일단은 어쨌든 채옥은 시대만 다르고 그 세월을 연기를 했어야 됐다. 그쵸. 보니까 이 세월을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까에 중심을 좀 많이 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견뎌왔을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. 감정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되게 어렵고 표현하는 배우로서는 또 재밌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시즌2답게 다양한 변화를 준 가운데 한 가지 고소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경성 크리처표 특급 액션. 시즌2의 액션이 훨씬 좀 더 화려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시즌1 때보다는 배경도 좀 다르고 표현되는 느낌도 많이 달라서 훨씬 더 화려하고 그리고 볼거리가 좀 많은 액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와이어를 처음 타봤는데요. 정말 고소공포증이 없어졌어요. 아, 그 정도? 네. 하도 오래 떠있어서. 네. 경성 크리처 시즌2의 주역은 이들뿐만이 아닙니다. 크로커들 프로. 열일의 아이콘 이무생 씨가 비밀 정의요원 크로코드를 지휘하는 대장으로. 너 동족이구나. 우리들의 플루스,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출연한 신예 배현성 씨가 특수한 능력을 지닌 초인으로 등장. 호재와 채옥을 위협하며 그게 긴장감을 더한다는 것. 눈알이 튀어나온 줄 알았고요. 눈빛 연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생각보다 그 상황에 항상 집중하자라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또 우리 상대 배우들이 주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. 저는 촬영할 때도 그 한 맞추고 그럴 때도 이제 작은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조언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, 너무 이 역할의 찰떡인 이런 대사 톤과 표정과 이런 것들 보고 조금 진짜 소름이 좀 돋았어요. 그래서 와, 이거 진짜 역시나 또 나만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. 이보다 더 완벽한 호흡은 없다. 자상한 선배들과 패기 넘치는 신예의 만남. 그렇게 완성된 역작 경성 크리처 시즌 2. 저는 뭐 늘 잘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. 이 작품이 주는 어떤 메시지가
이야기가 저한테도 와 닿았고 그것이 여러분들께도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형보다 나은 아우가 될 수 있을까요? 또 한 번의 신화에 도전하는 화제작 경성 크리처 시즌2입니다.